지금부터 컨택시 발달 장애인 지원 기본 기술이 영구 요격 착수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특태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잘 담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또 우리 부모님도 특히 의견 잘 수렴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을 제도화한 게 2014년입니다. 돌봄과 그 자립의 그 투태력으로 해서 이러한 지원체계를 구축을 위한 체계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그 대내외 환경분석과 그 정책 현장 연수령 그리고 기본 그 가족들과 보호자들, 그 당사자들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별로 연도별로 소요 예산들을 산출을 하고 단체 활동장 그 일자리 등등 교육 등등 해서 많은 지원 정책이 지금 추진 중이고요. 정리를 하면 그 교육 쪽에서 동방학교라든가 그 예반학교 같은 두 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여기 있는 학과를 장애인 별도로 장애인 복지과를 설립하는 안도 주셨습니다.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 대책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상태는 저희가 이제 보험사 장애인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갈 곳이 보호사업자나 주방공사나 일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희 지원이나 이렇게 평택시의 보호사업자의 실태를 보고 직접 저희 아이를 보내보고 이런 부딪혀보는 결과에서 이렇게 평가, 시에서 평가라는 거를 1년 단위로 해서 좀 그쪽에서도 사업을 따와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시각장애나 뇌병변 이렇게 갖다 지금 중복된 장애인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 등록은 안 됐지만 지체가 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발달 지체, 지연 이런 용역 그리고 또 그 특수교육 그 교육청에서 말하면 학습장애라든지 의사 소통장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좀 설문조사가 협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용역이 좀 돼야 되겠다. 용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짜집기형 용역이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정보가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평택에 맞는, 평택의 발달 장애인들에 맞는 또 어머님들에 맞는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원입니다, 지원. 그리고 지금 나한테요. 용역하실 때 우리 복지사 선생님이 장애인 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분들하고 많이 운영해봤기 때문에 아시지만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응역할 때 그 정보를 적절히 이용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발달장애에 대한 특성 다 다르거든요. 수많은 특성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 용도를 다 못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좀 약간 공부 좀 하셔가지고 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공통분모라든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잘 필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중기적으로 하시는 것을 잘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그 계획 타당하다고 보면은 그 계획대로 저희가 알겠죠. 이건 또 아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기술입 연구용 착수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화이팅! 화이팅!